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톰슨입니다. 오늘은 쌀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쌀을 가자. 쌀의 풍경 소리 여기서 나온 거고요. 그 5kg입니다. 5kg. 제가 이제 혼자 살아가지고 10kg를 타면은 좀 오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5kg를 사가지고 여기에 기장이라고 있어요. 기장쌀 그거를 섞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5kg를 샀습니다. 기장쌀은 저도 처음 먹는 거라 예전에는 쌀에 보리를 좀 섞어서 먹었었는데 요번에는 한번 기장쌀을 사서 7대 3 비율로 한번 섞어서 먹어보려고요. 자, 쌀은 이제 다 뜯었고요. 보시면 짜잔, 이렇게 백미가 있습니다. 짜잔. 좀 가까이서 볼까요? 제가 쌀을 한번 확대해 봤습니다. 이렇게 퍼서 쌀 굉장히 그냥 깔끔하네요. 역시 청결미. 다음에 먹방할 때는 요거랑 해서 기장 쌀을 섞어서 기장밥을 한번 만들어서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김톰슨의 요리 먹방. 자, 지금까지 쌀 언박싱이었습니다.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